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커스 대표 취업 강사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우리 자소서 듣는 분들하고 약속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건보가 나오면은 건보 그 해석을 좀 그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건보 자소서 항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본인의 생각을 조금 집어넣는 것이라면은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요양직을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요양직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또 요양직 부분들은 해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삐끗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항목을 한번 보시죠.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과업이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협업의 상태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바로 소통의 부재겠죠. 그럼 이 소통의 부재가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간의 어떤 대화 또는 교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화 단절로 이어지고 서로를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일의 효율을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할 일을 교류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늦어지고 소통이 부재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모이면서 극복을 했다, 이런 식의 사례가 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당시의 상황을 기술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라는 부분입니다. 즉, 어려움을 극복한 부분들은 어려움에 대한 원인 분석, 우리가 소통의 부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세,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들을 청킹 다운 시키면은 첫 번째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과업이 설정되어야 하는 거고요. 소통의 부재가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정의는 서로 간의 대화, 교류가 없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반드시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입니다. 즉, 어떤 협업을 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발생한 갈등 상황을 극복한 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갈등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해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내부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그런 힘들이 충돌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공동 목표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난 갈등, 즉 갈등 상황은 개인과 개인의 충돌 또는 그룹과 그룹의 충돌, 이해관계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들도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불만은 또는 조직 내의 원칙과 또는 조직 구성원 과의 갈등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구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구나, 아니면은 그 조직 구성원과 어떠한 조직 내의 원칙과의 갈등이 있구나 라는 부분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개인과 개인의 충돌일 경우에는 설득과 합의
또는 내부적 불안일 때는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일단 학교나 사회에서 어떤 일, 여기서는 학업이나 팀 프로젝트, 인턴 활동 등을 얘기하는데, 을 하면서 한정된 시간, 정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겨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한정된 자원을 관리했는지,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인턴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일어난 일인데, 시간이 없거나 또는 정보가 없거나 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했지만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다, 또는 인원이 부족했지만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서 갈등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워딩이 뭐냐면,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부분 조직이 처한 본질적인 상황 또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동아리에 있었는데 서로 자기 일을 한다고 동아리에 대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 과의 특성상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업을 도모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되어야 되는 상황은 항상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원인을 분석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반드시 여기에서는 원인, 어떠한 원인을 분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이 해결 방안들이 추상이 아닌 구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인을 분석했다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내기 위한 해결 방안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쓰는 것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학교나 사회에서 속했던 조직, 즉 동아리라든지 프로젝트 팀 등에서 개인적 손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 손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개인적 손해는 반드시 개인적인 어떤 시간 또는 돈 또는 개인적인 어떤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여야 하는 거고요. 이걸 내가 감수했습니다. 감수하면서 맡은 일 또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죠. 왜 나는 손해를 보고라도 일을 끝까지 했는지 또는 책임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즉 맡은 일을 하면서 나의 손해를 어떤 식으로 최소화했고, 그 최소화하면서 나는 다른 일을 맡아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했다라는 내용들로 구성되는 그런 스토리여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다섯 개의 항목을 보았는데요. 이 다섯 개의 항목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가 여기에선 대표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였어요. 문제 해결을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자원관리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다루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소서 항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들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원인을 분석했고 그리고 파악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내가 손해를 감수한 반드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타당성 있게 그려져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쓰신다면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첨삭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